부산 장영주입니다. 자, 일요일 날에 제일 자신있게 붙어보는 자, 메인 승부처로 접수하겠습니다. 자, 이번 1400m 레이스는 터집니다. 자, 배당이 무조건 좋아요. 자, 이렇게 어려운 혼전 편성에서 이 약배당을 갖다가 공략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. 자, 약배당으로 계산이 됐었으면 제가 승부를 못 합니다. 하지만 배당이 터지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. 자, 우리가 승부를 할 때 제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, 최소 금액을 투자를 해서 최대 수익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배당이 좋은 레이스를 승부를 해야지 저배당 승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. 자, 경마에는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점을 꼭 상기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.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금요일날 마지막 11경주에서 자, 필립이라든지 오메가, 청충불패, 배당판에 빵꾸가 났었던 애들을 축으로 들어갔었던 게 아니고, 나름대로 이제 노열 액티브에 대한 저의 믿음과 신임이 있었고, 팬들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한번 지키고 싶었어요. 노열 액티브는 반드시 장거리까지 금방금방 적응하는 것 보면 까지 반드시 올라갑니다. 자, 다만 조교시에 완전히 미쳐 있었기 때문에 김용근 기술을 믿었던 것 뿐이고, 또한 결과는 열심히 잘 타가지고 우리의 한방이었었죠. 자, 5번, 7번이 한방 A급 승부로 잘 엮이는 가운데 속에 15.2배당의 한방의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. 자, 6경주 또 이 토요일 날의 메인 승부는 인기마 나도가를 가감하게 잘라내고, 자, 2번, 3번, 자, 오션 타이거의 돌풍처럼을 잘 엮으면서 또 쌍승식 15.1배당의 메인 승부가 잘 만들어져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. 자, 일요일 날에는 진짜 엎치락 뒤치락 좀 밸런스가 잘 맞지를 않아서 나름대로 저희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었나 봅니다. 저에게 이 승리의 여신이 뭐 크나큰 배당을 갖다가 많이도 노려봤습니다만 우리에게 이 배당을 갖다가 선물로 안 주더라고요. 하지만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깨물고 준비 열심히 했고요. 자, 그러면 이번 1400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좀 노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, 지난주에 못다한 아쉬움을 자, 이번 주에 분명히 만회를 해야죠. 복수를 해야 되고.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또 1군에서 1400은 나름대로 이 모든 경주마들이 들은 1000m, 1200, 1400, 1600, 1800m까지 전부 다 검증이 끝나고 난 이후에 1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편성에서 1군까지 올라온 애들이 1400이 안 되는 말은 맨발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자, 쉽게 얘기를 해서 총 13마리 중에서 8마리가 입상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접전이에요. 이렇게 어려운 경주에서 약배당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요거는 말도 안 됩니다. 무조건적으로 말도 안 되고, 특히 이제 11번 이 물보라는 직전에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단독 선행을 편안하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야간 경마의 특성상 대가리 올라왔다 뿐이지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11번 물보라가 센발은 아니니까요. 또 11번 물보라를 가감하게 잘라내면 이 배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? 무조건 나오죠. 그래서 이번 부산체 다경주는 배당을 두들겨볼 만한 값어치도 충분하고요. 거기에 또 우리의 이 승부 막건이 제대로 잘 엮이는 순간에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배당을 또 잡을 수 있는 또 결정적인 승부처가 온 것이고, 이렇게 이제 이 배당 좋은데 진짜 자금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한방 제대로 잘 때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8월 달에 이 한 달 공사를 이번 부산체 4경주를 할 수 있다. 이번 한 판만 제대로 잘 맞춰도 8월 달 공사가 끝난다. 완전히 우리가 배당을 누리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, 자, 이번 1400에서는 죽을 때 죽더라도 배당을 누리고 죽는다라는 점. 한구라의 이 본때가 조교전설 김준희의 이 한구라가 어떤 것인지, 자, 이번 1400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바로 조규의 힘입니다. 6년 동안 부산 서울 왔다리 갔다리 이혼 조규의 힘입니다. 김준희를 믿으세요. 빌리브입니다.